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제가 지난주인 것 같아요.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제 인생, 제 삶의 목표가 저의 비전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떠받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제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늘 이제 떠올리는 말씀인데, 근데 그날은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다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또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의 중요한 힌트로 이사야 40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꿈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 가운데 제가 이 구절을 보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사야 40장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결국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더욱더 신중하게 되고 심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외치라 라고 했습니다. 외치라. 뭘 외칩니까? 그랬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것이고 헛된 것이고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외쳐져야 되는 것이고 제 삶과 제 사역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도 외쳐져야 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찾아가야 돼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저는 작년 가을인가 겨울, 뭐 11월인가 12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의미 있는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누구셨냐면 지금 저희 온누리교회 인천 온누리교회의 담당 목사님으로 계신 서경남 목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셨어요. 서계옥 권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분은 지난 20-30년 동안 대북 사역의 대모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역을 하는 사람치고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백 번 아마 북한을 들락달락 하시고 북한 사람들과도 다 이렇게 연줄이 다 있고 또 북한에 있는 모든 그런 이 정부 강요들이 그나마 신뢰하는,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미주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돕거나 아니면 사역을 하고자 할 때 꼭 이분이 도와주셔야지만 이렇게 그 네트워크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제 장례를 인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분 살아계실 때 이제 뵌 적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서계옥 권사님.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분 치고는 뉴스 기사나 아니면 이분에 대한 인터넷에 오른 글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비밀스럽게
하신 것이고 언론이나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을 아주 극도로 절제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이 권사님이 북한에 굉장히 많은 물자들을 가져다주고 또 그들의 어떤 산업화에 필요한 많은 도움들을 줬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서 듣게 된 말씀은 사실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자신은 북한의 지하교회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탈북한 이북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자기의 언니와 가족들이 아직도 북한에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지하교회에서 아주 좋은 크리스찬으로 지금도 계시고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거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제 설교하는 게 방송으로 나가면 물론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작년 말쯤에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2, 3개월 전에 그분이 북한에 갔다가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북한에 억류되신 거예요. 지금 캐나다의 큰빛교회 목사님 그분도 지금 억류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분이 억류된 거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2주 동안 억류돼 있었어요. 아니 평생을 특히 최근에 2, 30년 동안을 그렇게 북한을 많이 다녀셨던 분이 왜 억류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추측하는 이유가 있고 이것을 제가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억류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 이제 내가 나이도 80이 넘었고 북한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무렵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판정을 받으신 후에 몇 개월이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5일 전 그때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뵀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는데 나를 통한 사역은 그 억류되는 사건을 통해서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역이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이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신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굉장히 평온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이제 다 하셨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표정이 그야말로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하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써서 우리가 감당해내고 그 인생을 마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평안함, 이것은 단지 그 권사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토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쉽게도 그런 인생 살지 못합니다. 그냥 내 인생에 뭐가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시는지 발견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분은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살고 눈앞에 보이는 것 위해서 따라가고 남들이 하니까 그거 따라하고 남들이 대학 가니까 대학 가고 남들이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남들이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된다니까 열심히 해서 취직하고 집 사고 그리고 자녀 대학 보내야 된다니까 또 열심히 해서 아이비리그 대학 보내려고 하고
근데 거기에는 뭔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이 신중한 또 깊은 헤아림보다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모르고 인생을 삽니다. 그냥 내 삶에 대해서 why를 묻지 않아요. 그냥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삶의 깊이와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은 단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내 상황과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이 모든 것,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 살았을 때 허무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기에 너무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후 하고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 시로코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열풍이 불면 이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있는 식물들은요 단 몇 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그들은 굉장히 사진을 보듯이 그림을 떠올리듯이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의 생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여서 쌓아놓은 것이더라도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한순간에 날아가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설교를 안 해서 그런지 스케줄을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오늘도 많이 만나고 어저께도 많이 만났는데 희한하게도 사업하는 분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랑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꼼꼼하고 아무리 예측을 하려고 하고 그래도 그 모든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시장을 예측하기도 힘들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그것을 가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업은 정말 자신의 나름대로 가장 최선을 다하고 또 만발의 준비를 다하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이구나. 근데 단지 뭐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렇죠. 목회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과 또 그 상황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금방 시들고 금방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시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든다. 시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던 부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위도 건강도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요. 이 시간의 제한성은 곧 우리의 능력의 제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우리가 대하면서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풀은 마르고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 삶이 길지 않다. 뭔가 가치 없는 것을 쫓아다니기에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삶이 뭐 우리가 뭐 빨리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유약한 존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는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저에게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오늘 안 나오셨네요. 너무너무 기쁘게 사신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포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이 인생과 이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늘 스스로 리마인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의 한계성,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음은요, 선물입니다. 왜냐? 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게 돼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은요,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것이 결국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더 진지하게 느끼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재설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바로 셀 수, 바로 헤아릴 수 있도록,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있도록,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음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가 오늘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내가 오늘 왜 나의 성취보다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소유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를 추구해야 되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죽음에 대해서 그 부담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선, 복음 앞에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 백성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힘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에 있어서의 우리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풀과 같은 존재, 또 떨어지는 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저항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무능한 실제, 유한한 실제 자체가 우리의 죄인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실존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너희가 시들고 너희가 언젠가 지고 그럴 것인데, 결국 외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허무함과 동시에 이것이 앞에 있는 그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든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그것이 결국 소망을 주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외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시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능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줄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복음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 안에서의 그 절망 가운데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때 말씀이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저한테 설교 때 신학자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 스위스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이제 1900년대 그 중반 또 후반까지 신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굉장히 그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논문도 쓰고 또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란 게 뭐였냐면 당시 있었던 문학적인 비평 방식을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편집설이나 역사 비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갈기갈기 비판을 하고, 그래서 뭐 성경이 편집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이 해석학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그 무너뜨리는데, 그 이론을 성경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사실은 말씀에 있어서 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학문적으로만, 아주 이성적으로만 이 성경을 말하자면 칼질을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이 그렇게 배워가지고 목회를 해봤는데, 이분이 목회를 몇 년 했거든요. 그런 설교와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있어서 또 다른 충격은 뭐였냐면, 자신의 스승들, 자신에게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준 자신의 스승들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다 히틀러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냈던, 결국 이 사람들이 정말 뭐하고 있나? 성경을 다른 학문과 타협한 사람이 이 사회적으로도 이 사회 악과 타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보면서 2차 세계대전을 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뭐 히틀러나 독일 군인들을 보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신학자들을 보고 그 당시의 교회들을 보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철저하게 보게 된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 그런데 악한지도 모르고 인간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사회학 속에서 자신의 앞에 있는 유익만을 생각하고 그 이기적인 인간은 스스로 악하다고 판단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시대 조류에 휩쓸려서 악에 동조하고 있는 이 모습,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약하기 때문에 또한 악한 존재인지, 그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가 뭐냐면, 욥기를 인용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죄에 빠진 오염된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인간이 똑똑해지고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는 굉장히 복음적인 학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분은 이 학문성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지극히 겸손하게 하고 결국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자체도 성령님께서 쓰신 것일 뿐더러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그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그분의 뜻을 죄인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사건이 됩니다. 사건이 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의 비유 있죠. 옥토에도 떨어지고 가시밭길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잘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이 밭은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런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성경 열심히 읽으셨을 거고 또 큐티하신 분은 큐티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또 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설교에도요 인간의 말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사건이 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니 이 RSV에서는 주께서 내게 열린 귀를 주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NIV에서는 주께서 나의 귀를 뚫으셨으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또 제가 읽은 어떤 주석에서는 주께서 내 귀를 파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귀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분의 진성이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뚫어서라도 파서라도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이 되기 때문이고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리스닝 테스트와 같아요. 누가 더 잘 듣나? 지금 똑같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은 아마도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오늘 아무리 제가 핏대를 세우고 침을 튀면서 얘기해도 그 영혼에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를 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 그 말씀, 영원히 살아있다는 그 말씀이 정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변하지 않고 신실하고 완전하신 그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내 삶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듣는다라고 한다, 한다라는 게 실제로 여러분 지금 듣고 있죠.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너무 과학이 발전해서 이 현장에 없어도 다 뭐 MP3도 듣고 뭐 다 들을 수 있지만, 듣는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프레젠스가 있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프레젠스가 있어야 됩니다. 라이팅이랑 다른 것이 그거예요. 듣는 것, 말하는 거는 내가 현존하는 거기에 있는 그 프레젠스가 있어야 돼요. 결국 듣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의 축, 그것이 옮겨져 와야 돼요. 여러분 남의 의견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경청에 대해서 예전에 무슨 강의를 들었더니 허리를 곧게 세우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라 그러더라고요. 들을 땐 그게 그 사람에게도 예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내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나에게, 내 삶에, 내 지금 상황에 말씀하고 계신지, 말씀을 대할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도, 큐티를 할 때도 여러분 그런 자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이 책을 먹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뭐 예레미야나 또 그 에스겔이나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표현을 사용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사야 3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큰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릴 때, 비록 목동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목청껏 고함을 지른다 해도 사자가 그 고함 소리에 두려워하겠느냐. 여기서 으르렁거릴 때, 이 표현이요, 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사자가 먹잇감, 예를 들면 개가 이제 유진 피터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개가 먹는 그 뼈다구 있잖아요. 뼈다구 그거를 핥고 입에 넣었다가 쪽쪽 빨았다가 다시 놨다가 다시 핥았다가 뒤집어 봤다가, 그렇듯이 이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말씀을 대할 때의 우리의 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하가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 앞에서 으르렁 침을 흘리듯이 개가 그 먹잇감을 두고 계속해서 핥고 씹고 빨고, 그렇듯이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태도로 대하는 것,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의지이기도 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좀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설교해도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교회에 전화해요. 오늘 누가 설교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분이 아니면 오늘 안 나와요. 아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요, 남의 설교를 들을 때 꼭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영국인 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리버풀 발음 이 액센트로 하는데 진짜 한마디도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귀를 쫑긋하고 아는 단어 하나만 나와도 저는 은혜 받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못 알아들어도 뭔 소리 하는지 몰라도 단어 하나 가지고 그걸 내가 붙들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이런 태도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야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다른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남에게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저도 20몇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말씀 앞에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죽어야 그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것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항상 가져야 되는 두려움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듣기는 쉬워요.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긴장해야 돼요. 더 마음을 모아야 돼요. 더 우리의 심령을 열어야 됩니다. 아니요, 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요, 그분은 이제 사업차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는데 베트남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본인이 머무시는 곳에서 5시간을 가셔야 된대요. 왕복 11시간이래요, 11시간. 근데 그렇게 가면 예배가 엄청나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시간을 준비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택시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런 면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좀 멀리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사니까 별로 기도를 준비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전날부터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라이너 릴케라고 하는 이 그 오스트리아 시인 작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책에만 얼굴을 묻고 있지 않고 종종 뒤로 기대어서 자신이 다시 읽은 문장을 생각하며 눈을 감으면 그 의미가 혈관으로 퍼지는 것을 느껴야 된다. 자기 독서의 방법을 얘기해요. 여러분 일반 이런 글을 읽는 그 글을 묵상하는 사람도 그 글에서 돌이켜서 눈을 감고 그 의미를 다시 떠올려보고 그려보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이 렉치오 디비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으로 읽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말씀에 대한 태도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결국 그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에 대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고 우리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뿐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 파고드는 이 성령의 역사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게 외친다예요. 그것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부분이 들어갈 것이 없어요. 결국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회복할 것이다. 뭐 높아진 것은 낮게 하고 낮아진 것은 높게 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기에서 나오는 것. 결국 이 상황에서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풀이 아니고 꽃이 아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사람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일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다른 사람이 이 회복의 역사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역사를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안 되시는 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신앙의 도약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꾸 예언을 들으려고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언이 없느냐?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맡을 예자이기도 하고 또 미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예언을 생각할 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점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예언하는 것이 맞았나 틀렸냐, 맞으면 용한 거고 틀리면 가짜다, 그 판단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어긋난 판단입니다. 저는 사실은 모든 걸 다 믿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누군지 제가 얘기할게요. 작년에 우리 김하중 장로님이 9월 달에 오셨잖아요. 저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은 음성을 잘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에게 앞으로 6개월 안에 어려움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기도도 정말 많이 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니까 저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힘든 일이 있겠지, 좀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제가 그것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이것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근데 그 6개월의 기간이 저한테는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이제 벌써 지났죠. 근데 저에게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언은 틀렸다고도 할수 있어요. 물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예언을 가지고 제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예언은 항상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잘 때려 맞추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점쟁이의 말로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런 예언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목적과 말씀의 존재의 이유는 같습니다. 버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서계옥 권사님 이야기를 다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마지막 뵐 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고, 이분의 장례식을 인도해야 될 사람으로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권사님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뭐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제일 좋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는 건지 아시죠? 갈렙이 땅 분배할 때 헤브론 산지, 가나안에서 가장 힘들고 높이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산지가 어디였겠습니까? 북한이었어요. 결국 그 구절이, 85세였죠 그때 갈렙이, 이분이 그때 81세였어요. 그 노구의 어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찬송의 가사, 성경 구절은 그야말로 스토리였습니다. 갈렙의 이야기였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살아내라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의 삶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바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제 인생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살아내야 되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꼭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받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